유럽의 모 구단에서. 네, 안녕하세요. 김현애입니다. 아, 이적설 몇 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선수죠, 지금. 조규성 이적설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방송 이제 전체 공개 방송이니까 여기저기 마음껏 퍼가셔서 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적설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거니까 많이 좀 퍼가시고, 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짧게 먼저 전체 공개 방송으로, 예, 이 좀 뭔가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선수죠. 조규성 선수. 예. 왜냐면 조규성 선수가 지금 월드컵 도중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 좀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경기력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올 시즌 내내 일본의 여러 구단으로부터, 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예, 물론, 조규성 선수와 구단에서는 일본은, 우리 선택지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 두 달 전쯤인가요? 유럽의 모 구단에서, 예, 전북 쪽으로,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오퍼를 보냈는데, 예, 그때 이제 전북에서 이거에 이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는 전북 구단에서도 좋은 조건이 있으면 보내주겠다라는 거지만, 예, 그거에 관련된 뒷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시즌 중반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일본 팀, 그리고 좀 특정된 하나의 유럽 팀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 예. 이 뒷이야기 잠시 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용 기자가 하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가짜뉴스를 유포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천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이태희 선수가 진주시민축구단이었나요? K4리그, 이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K4리그에서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그게 거의 뭐, 정설처럼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태희 선수가, 내년 시즌에도 일단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뛸 예정입니다. 요것과 관련된 자세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를 잠시 뒤에 멤버십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유진 코치와 하대성 코치가 제주로 갑니다. 예, 제주 유나이티드 코치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예, 요것도, 나름대로의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부 리그 선수들에 대한, 공격수들에 대한 좀 관심들이 있고, 구단,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2부 리그 공격수들에 대한 뭔가 약간은, 신뢰? 좀 믿음?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예, 그래서 구단에서도, 우리가, 경남에, 티아고 선수를 어떻게 조금 뭔가 영입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되니 한번 감독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겠어요라고 했더니, 조성환 감독이 2부 리그보다는 1부 리그 선수를 활용하고 싶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라스가 인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수원FC 쪽에서는 라스를 인천으로 보낼 생각이 없다. 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또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저희가 함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멤버십을 통해서 아주 좀 뭔가 깊이 있게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멤버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 삼성의 김태환 선수는 현재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 이 소식까지 일단 전체 공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많이 퍼가시고 공유해주시고, 예, 스포츠뉴스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이것과 관련된 멤버십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